안녕하세요. 제주도를 사랑하는 스봉입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기에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투어를 위한 맛과 가성비가 좋은 식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돈이 많으시다면 이 영상 안 보시고 그냥 비싼 곳 가시면 맛있습니다. 일단 저는 최대한 관광지 식당은 소개를 안 하려고 하고 제주도민이 즐겨 찾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식당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엔 제주도에서 하도 눈탱이를 많이 당해서 예를 들면 택시 타고 맛있는 횟집 가주세요 했는데 20만원이 넘는 식당 금액 그리고 택시기사님이 식당 주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받는 모습 등등을 당하면서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고 최근엔 제주도에 사는 형 동생들과 함께 다니다 보니 나름 괜찮은 식당을 많이 다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제주도의 33곳의 식당을 모아서 소개했으니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주 괜찮은 식당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유달 식당입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기 짬뽕은 무조건 술 마신 다음날 방문해야 그 맛의 정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칼칼하고 시원하고 감칠맛 터지는 멈출 수 없는 국물의 힘을 맛보았습니다. 제주도가 해장국으로 유명한데 여기 짬뽕으로 해장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질 식육 식당입니다. 예전부터 상당히 궁금했던 식당인데 이제서야 방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유달 식당보다는 만족도가 덜해서 소개 영상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여기는 면이 별로라 밥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짬뽕 맛에서 벗어난 맛입니다. 짬뽕과 육개장이나 닭개장을 섞으면 이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유달 식당이 해장으로 좋았다면 이곳은 안주로 괜찮았습니다. 여기는 복지리도 괜찮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볼레난게 할망집입니다. 일단 여기는 시원한 바다뷰가 최고의 안주입니다. 자리는 꼭 2층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통으로 구워주는 옥돔구이 하나 주문해서 소주 마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국물 안주로 안하고찌개도 하나 주문했는데 특별한 맛은 아니니 주문 안 하시는 게 가게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하고 보들보들한 옥돔구이는 말린 것과는 또 다른 맛을 선사해 줍니다. 어느 찌개든 끓이면 뜨겁고 얼리면 차갑습니다. 네 번째는 전원일기입니다. 여기는 과음보다는 과식을 하는 곳으로 1인 9,000원에 돈배고기, 고등어조림, 강된장, 계란찜, 쌈채소 등 음식 하나하나 맛이 훌륭해서 공깃밥 하나로는 모자란 곳입니다. 돈배고기도 잡내 하나 없이 아주 고소하고 고등어조림도 전문점 뺨치게 맛이 좋습니다. 쌈채소도 아주 다양한 종류가 나와서 풍성한 맛을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강된장에 밥 비벼 먹어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다정입니다. 전날 나라 잃은 백성처럼 마시고 해장으로 방문했는데 입술이 쩍쩍 붙을 정도로 농도 짙은 국물이 위장을 꼼꼼히 코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접착볕국을 이번에 두 번째라 경험은 적었지만 국물의 진함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치 들깨 삼계탕을 먹는 듯한 묵직하고 진득함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한 술 한 술 떠먹을수록 살이 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주 토속 음식이니 한 번쯤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갈비집이 대부분 다 이쪽으로 나가요. 개장이야? 저게 몰라? 지연이라고 사람 치면은 광고 활동할 것 같은데. 안 되겠어. 달라. 지금 올려버리네. 여섯 번째는 숨어있는 집입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무슨 치킨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생선만 주구장창 먹을 수 없는 노릇이고 중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나름 닭고기도 유명하고 치킨도 잘합니다. 아주 바삭하고 육즙 가득 잘 튀겨내옵니다. 맛있습니다. 최근 연달아 두 번을 방문했는데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칼국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표선에 있는 제주 닭집도 추천해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낭뜨레 심팡입니다. 여기는 분위기도 좋고 건강식 느낌이 나는데 음식 하나하나 맛도 좋아서 부모님과 여행 오셨을 때 방문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인 이상이 방문하시면 낭뜨레 정식에 쌈채나 돌솥비빔밥 섞어서 주문하면 적당한 가격에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부도 직접 만들고 있어서 편안하게 앉아서 막걸리 마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